살. 왜? 쟤는 그런다니까. 계속 둘 다 풀러놓으면 안 돼. 콩이를 저. 무슨 야생마 모양 머리 들이대서. 콩아 엄마랑 같이 가 너. 못 가고 기다리는 거 그래서. 아주 저 버릇이 없어요. 허상. 자꾸 그렇게 엄마를 왜 그래. 같이 다정하게 올라가야지. 오랜만에 산책 뒷산에 산책 코스 올라가고 있습니다. 바로 집 뒤에 올라가고 코스가 있는 걸 몰랐어요. 어제 1차 제가 탐방하고 2차 오늘 데리고 왔는데 사람도 없고 아침에야 많고 낮에는 별로 없어서 이제 올라가는 길에 잠시 끈을 좀 풀었어요. 거기 아니야. 아마 오빠가 보면 난리 칠걸요. 또 풀어놨다고. 근데 이렇게 잠깐 풀어서 올라가야지. 애들은 올라가려고 하고 나는 힘들어서. 서! 서! 거기 아니야. 이리 와. 빨리. 그리고 수술해서 너무 제가 과부하해서 집에서만 있으니까 물도 잘 안 먹고 이게 운동을 좀 한 번씩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힘들어서 제대로 가는 길을 떠나가기가 힘드네요. 화면을 아마 크게 하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휴 힘들어. 저 위에가 정상이에요. 저렇게 가다가 엄마가 오나 안 오나 또 서서 지켜보고 이렇게 내려오고. 안 가고 서 있으면 또 이렇게 와요. 아유 더워. 힘들어. 아유 힘들어. 아유 힘들어. 아이고 이쁜 거 언니 어딨어. 어머 쟤 언니 자리네. 언니 안 온다고 언니한테 가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 응. 가자 홍아. 우리 홍이 또 성아 이리와. 저기 운동하러 오신 분이 계시네요. 잠시 끄고 애들 묶을게요. 여기 좀 쉬다가 내려가는 길입니다. 아주 신났어. 근데 다리가 먼지가 말도 못해. 아이고 비가 안 와서 어쩌고 그렇게 신나하는지. 여름에도 나무 무성해서 산책하기 좋을 것 같아요. 또 거기 왜 아까 서리도 여기서 좀 냄새 맡는 것 같던데. 홍아 가자. 홍아 가자. 홍아 뭐 냄새를 그렇게 해. 안 돼. 그만 그만. 얘 왜 이래. 그만. 거 뭐 있어. 안 돼. 그만. 홍이 안 돼. 거기 안에 들어가네. 숲속에 들어가면 안 돼. 그래서 둘 다 72가지 알레르기 반응 검사를 했는데요. 오히려 우리 서리는 음식에 가리는 거 없이 다 괜찮은 반응이 나왔고, 이제 그 진드기 쪽? 진드기야. 어떤 개든지 다 반응이 나올 것 같고요. 우리 홍이는 얘가 좀 음식을 너무 안 좋은, 그러니까 과민 반응 일으키는 그런 어떤 음식이 이런 그 나와가지고 호박
그 다음에 땅콩, 우유, 그리고 닭고기. 닭고기 같은 거 고기도 얘는 계속해서 뭐든지 알레르기가 없다 생각하고 다 먹였는데 의외로 그런 과민 반응 그 알레르기 그런 게 나왔어요. 근데 아주 빨간 건 아니고 주황색으로 이제 좀 조심해야 된다 그런 거. 그래서 몇 가지 그리고 야채 과일 괜찮고 그다음에 생선이 홍이가 생선이 좀 조심해야 돼. 그냥 생선 정어리 뭐 이런 거 먹으면 안 되더라고요. 아우 그 숲속에 들어가서 시야를 하냐. 네. 내가 좀 조심을 하고 있고 우리 혼이 서리는 수술을 해서 지금 결석이 또 재발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서리는 지금 홍이도 마찬가지고 서리가 못 먹으니까 홍이도 지금 아무것도 안 먹이고 그래서 과일 배하고 수박 정도만 조금씩 가끔 한 번씩 주는 그런 거고요. 사료 외에는 아무것도 지금 먹이지 않고 있어요. 그래도 괜찮다고 하네요. 근데 오빠랑 언니는 영양분이 사료만 먹어서 되냐고 걱정을 많이 하는데 의사쌤들은 괜찮다고. 네, 우리 애들은 어떤 낙으로 살아갈까요? 간식 먹는 낙도 없고.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네, 많이 염려해 주시는 덕분에 우리 서리가 이렇게 같이 엄마랑 같이 산책도 하고 건강하게 좀 뛰어놀고 있습니다. 이 오염에 여기가 되게 이렇게 돌아서 내려가는 코스예요. 그래서 좀 좋네요.